안녕하세요. 식물튜브의 식물아빠입니다. 오늘은 2023년 10월 13일 금요일이고요. 금요일날 경매식물들 또 들어오는 날이라 이렇게 촬영을 켜게 되었습니다. 어떤 식물들이 또 입고가 되어가지고 구독자님들의 눈호강과 실링을 시켜줄란지 함께 보러 가시죠. 10cm 포트에 들어있는 황금 사철이 입고가 되었습니다. 노지에 심어 놓으셔도 노지에서 월동 가능한 식물이고요. 겨울에 물론 눈이 왔을 때 눈이 쌓여있는 채로 계속 유지되면 힘들 수는 있으니까 키가 작기 때문에 눈이 만약에 이렇게라도 쌓이면 그래도 눈 정도는 이렇게 털어주셔서 해를 보실 수 있게는 해주셔야 합니다. 10cm 포트에 들어있는 황금사철의 가격은 한 포트에 2,000원입니다. 이렇게 찍고 넘어가겠습니다. 10cm 포트에 들어있는 엔젤로니아가 입고가 되었고요. 노지에서 월동되는 식물은 아닙니다. 오늘도 색감은 뭐 흰색, 연한 보라색과 흰색이 섞인 투톤, 진한 핑크색, 진한 보라색 이렇게 해가지고 한 네다섯 가지 색깔이 알록달록 들어온 것 같고요. 10cm 포트 하나 빼서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엔젤로니아의 가격은 2,000원, 10cm 포트에 이렇게 기럭지가 쭉 길게 해서 한 25cm 정도 키가 자라 있는 것 같습니다. 색감 이렇게 되어 있는 엔젤로니아 가격은 2,000원이고 노지에서 월동되진 않습니다. 이렇게 찍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10cm 포트에 들어있는 구졸초 입고돼서 이렇게 있고요. 짤막하게 들어왔습니다. 예, 분홍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의 아예 진한 분홍색이고요. 연한 색이 아닙니다. 구졸초는 또 연황색으로 또 다른 색도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건 진한 분홍. 새빨간색은 지금 입고가 되어 있지 않고요. 10cm 포트에 노랑색과 네, 이렇게 짤막한 게 두 가지 색이 있어요. 그리고 키가 큰 게 10cm 포트에 들어 있는 게 또 약간 빈티지 주황 같은 거나 뭐 하양 색감 그런 게 있는데 그거는 좀 피질 않았기 때문에 예, 색감은 확담을 드릴 수가 없고 내일 아마 신색이 또 안 핀 것들이 좀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구졸초의 가격은 색깔에 상관없이 키와 뭐 낮은 거 다 상관없이 10cm 포트에 들어있는 건 2,000원씩 나가고요. 노지에서 월동되는 식물이라 노지에 식재해 놓으시면 다음에도 계속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접사 한번 잡아드리면서 넘어가겠습니다. 네, 10cm 포트에 들어있는 쑥부쟁이입니다. 꽃은 이렇게 연한 보라색으로 피는 게 일반 쑥부쟁이. 그 다음에 이게 아마 청아 쑥부쟁이로 알고 있어요. 예, 일반 쑥부쟁이보다는 조금 더 색깔이 옅고 화경이 아주 미세하지만 좀 더 작게 되어 있습니다. 아이보리에 가까운 보랏빛이고 진짜 실물을 보시면 아주 옅은 보랏빛이 돌긴 하지만 거의 흰색에 가까워요. 그죠? 이게 청아 쑥부쟁이, 이게 일반 쑥부쟁이. 색감을 보시면 확연히 다르죠. 네, 가격은 둘 다 똑같이 이렇게 10cm 포트에 들어있고 가격은 2,000원입니다. 네, 키가 약간 이렇게 자라있는 듯 하면서 하늘하늘하니까 예, 뭐 한두 포트만 식재를 하실 때는 심어 놓으시고 지지목 같은 걸 세워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노지에서 월동하는 야생화 쑥부쟁이입니다. 이렇게 접사 한번 잡아드리면서 넘어가겠습니다. 네, 15cm 화분에 들어있는 핑크 뮬리가 입고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6구판 하나를 빼서 보여드리면 하나를 빼서 뉘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게 이제 하나의 모습이에요. 15cm 화분에 이런 식으로 쭉 키가 한 60cm쯤 올라가는 것 같고 이렇게 꽃볼들이 다른 거랑 대조해서 봐야 되는데 잘 안 비치네요. 이렇게만 보면 그죠? 녹색하고 되어 있어서 요 정도씩 있어요. 근데 하나가 아닌 여러 개가 이렇게 떼샷으로 있으면 진짜 어마무시하게 핑크빛으로 보이는 핑크 뮬리. 예, 남부에서는 노지에서도 월동된다 하지만 중부에서는 조금 감싸거나 하셔야 노지 월동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낙엽, 바크 혹은 볏짚 같은 거 그런 거를 덮어주시면 중부에서도 노지 월동 가능합니다. 15cm 화분에 들어있는 핑크 뮬리의 가격은 한 화분에 6,000원입니다. 핑크 뮬리 가을에 뭐 참 예쁜 식물이라 할 수 있죠. 이렇게 떼샷으로 보여드리면서 넘어가겠습니다. 네, 요거는 21cm 화분에 있는 핑크 뮬리의 떼샷의 모습입니다. 어디 뭐 여행지를 놀러 가시면 굉장히 많이 보실 수 있는 모습인데 멀리 아니고 저희 가게만 오셔도 이렇게 핑크 뮬리랑
갈대 억새류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어서 여기에서조차 뭐 눈호강은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근처에 계신 분들은 오셔가지고 이런 예, 억새류들, 그라스류들, 뭐 핑크 뮬리류들을 직접 보시면서 여기에서 뭐 찰칵찰칵 사진도 찍으셔도 될 것 같고요. 굉장히 많은 수량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여기 거의 밭 같은 분위기죠. 예, 왜 제가 하니까 꼭 욕 같죠? 그죠? 밭 같은 분위기입니다. 그죠? 이렇게 되어 있고, 이렇게 21cm 화분에 들어있는 핑크 뮬리는 가격이 12,000원입니다. 아까 15cm짜리는 6,000원이었잖아요. 예, 뭐 같은 거기 때문에 성상은 똑같으니까 뭐 따로 설명은 안 드리겠고요. 여기 확실히 폼은 더 21cm 화분에 폼이 더 크게 나와 있죠. 오늘 한 100화분쯤 들어왔거든요. 요거는 요 사이즈는 요게 이제 끝이라 합니다. 100화분. 그리고 아마 요게 다 팔리면 요거보다 조금 작은 사이즈가 들어올 것 같으니까 좀 더 큰 거를 구매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렇게 오셔서 빨리 구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면 굉장히 그죠? 바깥은 분위기 이제 찍어보면 이렇게 와서 사진 찰칵 이렇게 찍고 가시면 되고 요 포인트에서도 이렇게 찰칵 찍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요 포인트에 또 찰칵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그라스류들은 아홉치 포트 예, 3927, 27cm 포트에 들어있고요. 이렇게 검정 비닐 포트에 들어있습니다. 가격은 모두 동일하게 다 18,000원씩 나가고 있어요. 예, 종류 따라 뭐 상관없고요. 핑크뮬리는 노지에서 월동 안 하지만 이 그라스류들은 모두 노지에서 월동합니다. 그린라이트에 예, 꽃몽월들이 안 나오고 있다가 지금 나와가지고 꽃이 이렇게 피고 있어요. 예, 벼이삭 같은 게 나와서 폭죽처럼 터진다고 했죠. 발음도 안 되네. 폭죽처럼 터진다고 했죠. 붕! 붕! 예, 여의도에서 잠깐 지금 폭죽 사진 잠깐 보여드렸고, 이런 식으로 터집니다. 그죠? 네, 이렇게 폭죽 터지듯 터져가지고, 예, 핑크색이 굉장히 돌고 있는 그린라이트. 네, 가격은 18,000원이고요. 그 다음에 파니쿰 중에서 더스트 데빌과 예, 플라레 파이어라고 하는 거 잎사귀가 빨간 선이 있냐 없냐의 차이고 위에 꽃은 똑같습니다. 안개꽃처럼 정말 깨알 같은 예, 꽃들이 이렇게 피어있는 모습. 그 다음에 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퍼플폴. 물론 그린라이트도 핑크색으로 굉장히 이쁘지만 요 퍼플폴도 굉장히 하늘하늘한 진짜 가을 맛을 제대로 느끼게 해주는 것 같고 요것도 조금 더 지나면 아마 더 붉어질 겁니다. 지금도 아름답지만 좀 더 지나면 더 붉게 예쁘고 바람이 불면 산을 흐르는 게 예, 꼭 저의 남성의 마음을 흔들리는 듯한 예, 네, 하여간 퍼플폴도 가격은 동일합니다. 18,000원이고요. 그러면 요 앞에 있는 이제 리틀 키튼 요것도 이제 벼 이삭 같은 게 요렇게 나왔다가 이게 폭죽이 터지듯 벅벅 하고 터지는데 요거는 황토빛으로 터지죠. 요거의 이름이 리틀 키튼입니다. 아까 빨갛게 터지는 건 그린라이트고요. 이렇게 터지는 거. 그 다음에 여기는 리틀 버니. 네, 약간 강아지 풀 비스무리하게 생긴 모습입니다. 이런 식으로 억새류들과 핑크뮬리류들이 굉장히 오늘 많이 입고가 되었어요. 원하시는 거 와서 구매하시면 될 것 같고 잘 나가는 퍼플폴이 역시 굉장히 많은 양이 들어왔다는 거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서 넘어가겠습니다. 10cm 포트에 들어있는 메리골드 입고가 되어서 또 이런 색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새빨간색이나 주황색, 노랑색, 네, 하니코뮴, 하니곰이라고 부르는 이런 색 10cm 포트에 들어있고요. 색깔에 상관없이 가격은 2,000원입니다. 화분을 포함해서 한 25cm 정도 되어 보이는 키를 나타내고 있고 노지에서 그냥 월동은 하진 않습니다. 씨앗을 받아다가 다시 내년에 식재를 하시든가 하셔야 그나마 씨앗 발화율이 좀 높아집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메리골드 가격은 2,000원입니다. 이렇게 접사 한번 잡아 드리면서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15cm 화분에 들어있는 구졸초입니다. 예, 노랑색으로 돼서 아까 10cm 화분에 있는 거는 가격이 2,000원씩 나갔죠. 요거 15cm 화분에 있는 거는 5,000원입니다. 예, 하나 한 포트를 보여드려도 예, 2,000원짜리 한 3개 분량은 충분히 되기 때문에
예, 많이 식재를 하실 거면, 붙여서 많이 식재를 하실 거면 요거를 심는 게 낫고, 예, 뜨문뜨문 한 포트씩 멀리멀리 심으실 거면 2,000원짜리 3개 사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노지에서 월동은 굉장히 잘 되는 식물이라 식재만 해 놓으시면 다음에도 많이 퍼질 거니까 그거를 생각해서 식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5cm 포트에 들어있는 구졸초 이렇게 찍고 넘어가겠습니다. 15cm 화분에 들어있는 겹 밀리움벨 재입고가 되었고요. 지난 화요일날은 입고 되자마자 수요일 오전에 이미 다 팔려가지고 나중에 헛걸음 하신 분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겹 밀리움벨의 가격 15cm 화분에 7,000원이고요. 이렇게 크게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꽃망울이 굉장히 많은 모습을 보실 수 있고, 접사를 잡아드리면 이런 모습, 눈높이에서 보게 된다면 이 정도의 꽃이 될 겁니다. 제가 항상 접사를 많이 잡아서 혹이라도 오시면 꽃이 너무 작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눈높이에서도 보여드렸어요. 요거는 이제 15cm 화분에 있는 분홍색, 빨간색이라고 일컬어지는 겹 밀리움벨이고, 색깔에 상관없이 요것도 가격은 7,000원입니다. 둘 다 노지에서 월동하는 식물은 아니기 때문에 실내에서 겨울을 나야 되고요. 따뜻한 가을까지, 그러니까 한 10월 말 정도까지는 실외에서도 가능하고, 11월 초중 정도 되면 그 지역의 날씨 따라 안으로 넣으실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15cm 화분에 있는 겹 밀리움벨 이렇게 접사 한번 잡아드리면서 넘어가겠습니다. 네, 15cm 화분에 들어있는 페라고늄이 또 입고가 되었습니다. 15cm 화분에 들어온 게 스타일이 두 가지예요. 일반적인 뭐 폼으로 되어 있는 요만한 페라고늄, 기본적인 페라고늄이고 가격이 6,000원입니다. 네, 요게 아니고 특특특 상품으로 들어온 게 있거든요. 그거를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거를 눈에 잘 담아두시기 바랍니다. 네, 폼이 요 정도로 되어 있고 꽃망울은 3개 정도 올라와 있는 새, 그리고 독특한 색은 없고 아주 기본적인 색들이죠. 그냥 분홍빛과 진한 분홍빛, 옅은 분홍빛 뭐 요 정도의 색감이고, 요것도 안 이쁜 건 아니지만 하여간 요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게 6,000원씩 나간다고 합니다. 바로 다음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네, 요게 바로 연계해서 보여드리면 15cm 화분에 있는 또 다른 페라고늄. 좀 전 거 보다가 이거를 딱 보면 꽃볼도 훨씬 크고 눈이 화사해지는 느낌이 드시죠? 색감만 봐도 정말 쨍하고 훨씬 더 튼실합니다. 요거는 15cm 화분. 화분은 똑같지만 꽃볼도 뭐 좀 더 단단하고 수량도 더 많은 느낌. 가격은 10,000원이고요. 다른 거를 보여드려도 꽃볼 자체가 훨씬 단단하고 더 크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앞에 거는 6,000원, 요거는 10,000원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페라인데 왜 가격이 달라요 하시면, 품종이나 이렇게 품질 면에서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요거는 10,000원, 앞에 건 6,000원씩 나갑니다. 노지에서 월동되는 식물은 아니고 습도를 싫어하기 때문에 약간 건조하게 키우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접사 한번 잡아드리면서 넘어가겠습니다. 네, 10cm 포트에 들어있는 스프레이 국화가 오랜만에 입고가 되었습니다. 화경이 엄지를 대봐도 굉장히 크죠. 일반 미니 국화랑은 다르게 거의 꽃 화경이 하나가 이만해요. 예, 요거의 가격만 3,500원이고요. 스프레이 국화, 미니 국화 3,500원짜리만 이렇게 스티커가 다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분 안 하셔도 이렇게 화분에 다 붙어 있으니까 확인하시면 되고, 나머지 미니 국화는 다 2,000원이고 요거 스프레이 국화만 10cm짜리가 3,500원입니다. 색깔은 뭐 흰색과 분홍색, 뭐 빈티지 주황 같은 거랑 뭐 요런 투톤, 아직 꽃망울이 벌어지지 않아 가지고 확실한 색감을 보여드릴 수는 없네요. 요런 노랑까지 해서 여러 가지 색상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미니 국화 스프레이 국화 가격 3,500원입니다. 이렇게 찍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10cm 포트에 들어있는 미니 국화, 요게 이제 다 가격이 동일하게 2,000원씩 나가는 거고, 모두 노랑색, 빨간색, 분홍색, 흰색, 투톤으로 된 거, 주황 같은 빨강, 빨강 같은 주황, 뭐 요색, 조색,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고요. 색감을 전체 떼샷으로 보여드리면 이렇게 색깔을 줄을 잘 맞춰놨기 때문에 화사하고 깔끔하게 이뻐 보이는 모습. 10cm 포트에 들어있는 요 미니 국화의 가격은 모두 동일하게 색깔에 상관없이 2,000원입니다.
요 국화들은 노지에서 월동을 하시려면 수입종이기 때문에 덮어주셔야지 바크나 낙엽 혹은 이제 볏짚으로라도 덮어주셔야지 월동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국화 키우시는 법이 국화 관리법, 뭐 번식법 이런 게 혹시라도 궁금하시다면 예전에 제가 올려놓은 교육 영상 이쪽에 지금 링크를 달아드릴 테니까 그거를 클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미니국화 이렇게 접수 한번 잡아드리면서 넘어가겠습니다. 요거 역시 미니국화지만 동글동글하게 생긴 게 달걀 후라이 혹은 달걀 모양 같다고 에그국화라고 보통 부르는 미니국화입니다. 확실히 아까 스프레이 국화나 그런 거에 비해서는 훨씬 화경이 작죠. 엄지손가락을 대도 엄지에 숨겨지고도 모질랄 정도고 새끼손톱만 할 정도로 굉장히 작습니다. 눈높이에서 본다면 아마 요 정도의 꽃이 될 거예요. 제가 접사를 잡았기 때문에 혹시라도 착각하고 오실 수 있어서 예, 조금 멀리서 한번 잡아봐 드렸고 색감은 요런 노랑색, 연한 분홍색, 연한 주황색, 뭐 요색 조색 해가지고 요렇게 있고 줄이 쭉 맞춰져 있는 모습이 요거 역시 참 귀여운 것 같습니다. 10cm 포트에 들어있는 미니국화의 가격은 2,000원입니다 에그 미니국화입니다. 요렇게 찍고 넘어가겠습니다. 우주선처럼 거대하게 자리 잡고 있는 가드멈 거리분이고요. 요거 이렇게 많이 피었기 때문에 가격이 저렴하게 나가기는 25,000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거리분으로 되어 있고 화경이 화폭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크죠. 전체적인 화폭이 한 60cm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색깔도 믹스돼서 여러 가지가 있고요. 한 세 가지씩 섞여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게 이제 좀 덜 펴서 나온 게 또 다른 게 있는데 색감이 조금 다르고 덜 펴서 나온 거는 35,000원짜리 거리분이 저쪽에 또 있습니다. 그것도 이따가 또 찍어봐 드릴게요. 요거는 뭐 한 40개 정도 들어온 것 같아요. 굉장히 거대한 가드마 가격은 25,000원입니다 이렇게 접수 한번 잡아 드리면서 넘어가겠습니다. 10cm 포트에 들어있는 코리우스가 또 종류별로 굉장히 입고가 되었습니다. 이런 것들 뭐 기본적으로 많이 나왔던 것들이고 이런 연두색과 되어 있는 것도 여러 가지 들어왔던 거죠. 하지만 특이한 색감들도 이렇게 이런 색, 시뻘건 깻잎처럼 생긴 입모양, 이건 프릴이 굉장히 들어간 모양, 또 독특한 색감의 모양 해가지고 오늘 코리우스가 들어온 게 거의 한 6가지, 8가지쯤 들어온 것 같아요. 원하시는 색감이나 모양 보시고 오셔가지고 입맛대로 골라가시면 될 것 같고요. 모든 코리우스 10cm 포트에 들어있는 건 가격이 2,000원입니다. 2,000원. 여기에 뭐 컴백과 흡사한 이런 것까지 들어왔네요. 요거는 와 이거는 진짜 훨씬 비싸게 받아도 될 것 같은 색상인데 이건 희귀종인 것 같은데도 똑같이 그냥 10cm 포트에 들어있는 건 2,000원 나간다고 합니다. 예, 요건 선점하시는 먼저 가져가시는 분이 임자겠죠. 4포트 5포트 남았네요. 딱 8포트 들어왔네요. 8포트 들어왔는데 벌써 한 분이 3개 사가시고 이제 5포트밖에 안 남았습니다. 예, 코리우스의 모습 이렇게 찍어봐 드리면서 넘어가겠습니다. 네, 15cm 화분에 들어있는 미니국화가 이렇게 입고가 되었고요. 색감도 굉장히 다양하게 들어왔습니다. 10cm보다 확실히 화폭이 훨씬 크죠. 전체적으로 뭐 10cm짜리 한 3, 4개쯤은 들어가 있는 모습. 15cm 화분에 들어있는 미니국화는 가격이 5,000원입니다 색상은 뭐 노란색, 연한색, 예, 뭐 이런 에그형으로 된 것도 있고요. 15cm 화분에 들어있는 이런 모든 미니국화는 지금 가격이 5,000원씩 나가고 있어요. 다 가격이 이렇게 붙어있기 때문에 보시고 판단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저희 가게에 혹시라도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하여 말씀드리면 택배는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직접 방문하셔서 구매를 하셔야 되는 가게고 가격을 마진율 없게 싸게 나가기 때문에 오셔가지고 바구니를 들고 셀프로 모두 다 고르시는 매장이고 추가 DC나 서비스는 없다는 점 참고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찍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18cm 화분에 들어있는 아르거스라는 꽃이고요. 이렇게 빨갛게 피는 것 같다가도 결국에 피게 되면 아주 찐 분홍이나
이제 점점점 필수로 연한 분홍까지도 색깔이 바뀌는 색이고, 해가 비춰질 때 그 꽃망울이나 꽃이 피어있는 모습을 보면 화사하고 굉장히 예쁩니다. 근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꽃이 안 피고 있다가 이제 점점 꽃망울들이 벌어지려고 하고 있네요. 18cm 이런 검정 화분에 들어있고, 키는 한 25cm, 30cm 정도 되어 보이고, 전체적인 폭도 한 25cm 이상은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분에도 이렇게 많은 꽃망울이 자리 잡고 있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짱짱하게 잘 펴 있습니다. 예, 지금 보시는 색깔과는 전혀 다르게 훨씬 옅어질 거예요. 이렇게 빨간 꽃이 핀다고 생각하고 구매를 하시면 안 됩니다. 예, 18cm 화분에 들어있는 아르거스 가격은 6,000원입니다. 이렇게 찍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검정 18cm 화분에 들어있는 옅은 분홍색의 구졸초가 이렇게 또 입고가 되었습니다. 하나 분을 빼서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18cm 화분에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고요. 꽃망울들이 이렇게 굉장히 많이 잡혀 있죠. 이렇게 옅은 색깔의 구졸초, 노지에서 월동 굉장히 잘 되는 꽃이기 때문에 심어 놓으시면 월동 굉장히 잘 됩니다. 때샷으로 보여드리면 이렇게 피어있는 구졸초의 모습. 네, 이렇게 찍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거는 18cm 화분에 들어있는 흰색 구졸초. 근데 이거는 적게 피어오진 않았고 많이 피어온 모습입니다. 검정 화분에 이렇게 들어있고, 이렇게 되어있는 이게 하나의 모습이에요. 꽃망울이 진짜 수도 없이 많이 들어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죠. 전체적인 화폭도 한 40cm쯤 충분히 돼 보이고, 꽃이 올해는 뭐 한 3주 남짓 정도밖에 못 볼 것 같긴 하지만 지금 좀 더 많이 핀 편이라, 그래도 아까 말한 대로 구졸초는 노지에서 월동을 굉장히 잘 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흰색 구졸초 가격은 6,000원입니다 이렇게 찍고 넘어가겠습니다. 18cm 화분에 들어있는 보라색감의 아스타입니다. 이것도 노지에서 월동 잘 되는 식물로 알려져 있고, 아스타 보라색의 가격은 18cm 흰 화분에 들어있고 5,000원입니다 이것도 하나의 폭이 한 25cm 정도는 될 정도로 되어 있고, 꽃망울들이 굉장히 많이 피어 있는 모습. 또 접사를 잡아서 꽃이 크다고 느끼실 수 있으니까 눈높이에서 보여드리면 한 이 정도쯤의 모습입니다. 네, 여기 지나가는 카비의 모습 오랜만에 카메라에 잡히네요. 이쪽에 이제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18cm 화분에 들어있는 아스타와, 그 다음에 여기 진한 핑크색으로 되어 있는 또 18cm 화분에 들어있는 아스타 있습니다. 둘 다 노지 월동 잘 되고 가격은 둘 다 5,000원입니다 이렇게 찍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15cm 화분에 들어있는 일반적인 키가 나지막하게 자란 가드멈, 이것도 15cm 화분에 이 정도의 꽃망울이 있고, 노란색과 빨간색과 분홍색 이렇게 세 가지의 색상이 있고, 색상에 상관없이 가격은 모두 동일하게 4,000원입니다 접사를 잡아봐 드리면 이런 모습, 꽃잎 겹이 굉장히 많은 게 예쁘게 보이고요. 핑크색의 모습, 그 다음에 빨간색의 모습. 너무 예쁘죠. 또 접사만 잡으면 꽃망울이 엄청 작네라고 하실 수 있으니까 이렇게 눈높이에서 보여드리면 이 정도의 모습이 됩니다. 네, 핑크색 접사 한번 잡아드리면서 넘어가겠습니다. 8cm가 아닌 15cm 화분에 들어있는 또 아스타도 있고요. 아까랑 색감은 동일합니다. 진한 보라색과 진한 핑크색. 요거는 화분이 아까보다 더 작은 15cm짜리 화분이고, 요 정도의 수술을 가지고 있어요. 아까 그게 5,000원씩 나가고 있죠. 18cm 화분이 저 뒤에 보이는 겁니다. 왼쪽에 찐보라, 오른쪽에 찐분홍. 요게 이제 18cm짜리고 5,000원씩 나가고, 요거는 15cm짜리고 가격은 3,500원씩 나갑니다. 색감은 아까 그거랑 동일합니다.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이렇게 찍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10cm 포트에 들어있는 미니 장미가 입고 되었고요.
이게 이제 꽃망울 개수나 뭐 그런 수술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난주까지는 한 6,000원씩 나갔던 그 미니 장미입니다. 근데 예, 이렇게 스티커도 덧방이 되어 있죠. 1,000원이 하향 조정돼서 5,000원씩 나간다고 합니다. 신세계 미니 장미. 꽃망울이 핀 게 두 개, 안 핀 게 한 지금 둘, 넷, 여섯. 안 핀 망울 일곱 개, 핀 게 두 개. 아홉 개의 꽃망울을 가지고 있네요, 이거는. 예, 개수나 그런 거는 뭐 그 꽃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요거는 핀 게 세 개, 안 핀 게, 여섯 개 정도 보이네요. 이런 식으로 색감이 보이고, 그 다음에 또 개수도 제각각으로 되지만 그래도 훨씬 예, 풍성하고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6,000원 나갔던 건데 1,000원 떨어져서 5,000원 나간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여러 색감이 있는 미니 장미 이렇게 찍고 넘어가겠습니다. 색감은 좀 더 좀 전 거랑 다르게 보이고 요게 이제 아까 그거보다는 꽃망울이 딱 봐도 예, 핀 게 두 개, 안 핀 게 두 개 꽃망울이 훨씬 적죠. 그러니까 단가가 다릅니다 이게. 근데 앞에 게 6,000원이었다가 1,000원이 떨어져서 5,000원이고 이거는 그대로 4,000원입니다. 그럼 솔직히 1,000원 차이면 제 생각엔 저걸 사는 게 훨씬 낫다고 봅니다. 물론 여기에 이제 그 저쪽에 없는 색감들이 있기 때문에 또 굳이 고르시면 이쪽에서 고르실 수도 있겠지만 어쨌거나 가격은 다 붙어 있으니까 4,000원짜리, 5,000원짜리에서 마음에 드시는 걸로 잘 골라서 예, 저라처럼만 보시더라도 전혀 손해는 아니라고 느껴지는 가격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 약간 만두형의 장미도 있긴 하네요. 이렇게 찍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분홍색으로 되는 포인세치아 10cm 포트에 들어있고 가격은 4,000원입니다. 노지에서 월동되는 식물은 아니고 실내에서 보관을 하신다면 몇 년이고 보실 수는 있고요. 다만 이제 이 색이 계속 유지되는 건 아닙니다. 이맘때 해가지고 해가 짧아질 때 이런 색감이 도는 거고 단일 식물이기 때문에 해를 적게 봐야 이렇게 이런 포엽의 색깔이 나옵니다. 요즘 이렇게 이제 해가 낮아지고 해를 적게 보기 때문에 이런 색이 피는 거고 실내에서 보관을 하셔도 내년 뭐 봄 여름에는 완전 녹색 잎사귀만 보일 거예요. 그러다가 한 9월 10월쯤부터 이제 일조량을 조절해서 보여주시면 이렇게 또 예쁜 포엽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 10cm 포트에 들어있는 예, 분홍색 포인세차 가격은 4,000원. 예, 10cm 포트에 들어있는 빨간색 포인세차 요거는 가격이 2,500원. 아까 거보다는 확실히 조금 숱이 적은 게 보이죠. 그래서 가격이 월등 저렴한 2,500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건 15cm 화분에 들어있는 포인세치아 가격이 7,000원. 이렇게 사이즈가 훨씬 거대하고 풍성한 모습으로 되어 있고요. 이게 떼샷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18cm 화분에 들어있는 장미 베고니아 가격은 10,000원이고요. 이것도 노지에서 월동하는 건 아니고 봄, 여름, 가을 따뜻한 가을까지는 되고 한 10월 말, 11월 초쯤 되면 실내로 들어가셔야 가능합니다. 네, 색상은 노란색, 다홍색, 또 연한 분홍색. 네, 그 다음에 저희 카페 요 유튜브 내에서만 예, 칭하는 여진이색이라고 부르는 예, 좀 특이한 투톤색. 네, 뭐 요런 저런 색 해가지고 한 색깔 4-5가지 정도 되는 것 같고요. 가격은 모두 동일하게 10,000원입니다 요렇게 찍고 넘어가겠습니다. 10cm 포트에 들어있는 칼란디바 퀸 로즈 입고가 되었고 10cm 포트에 요런 식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가격은 2,000원입니다 퀸 로즈. 색상은 연한 노랑색, 아니, 진한 노랑색, 그 다음에 연한 노랑색, 예, 주황색. 예, 이렇게 해가지고 한 세 가지 들어온 것 같고요. 알록달록 이렇게 되어 있는 모습. 눈높이에서 보여드리면 이 정도의 모습이 됩니다. 네, 가까이서 보여드리면 이런 모습. 겹이 굉장히 많이 져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죠. 네, 이렇게 되어 있는 퀸 로즈. 가격 2,000원입니다. 이렇게 찍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리고 거리분에 이렇게 바가지형으로 돼가지고 거리로 걸려가지고 나온 스킨답서스가 나왔습니다. 한 화분에 가격은 10,000원씩 나간다고 하고요.
빼가지고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다복하니 굉장히 그득 들어차 있는 모습 보이시죠? 10cm 포트에 들어있는 게 2,500원씩 나가는데 그게 한 6개쯤은 심겨져 있을 정도의 사이즈입니다. 그러니까 뭐 큰 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런 걸 하나 사가시는 게 훨씬 이득이겠죠. 다만 이제 뭐 작은 거를 키우시는 재미나 혹은 작은 거가 필요하신 분들은 2,500원짜리 10cm 포트를 하나 사시는 게 나을 거고요. 네, 이렇게 되어 있는 스킨. 네, 혹시나 스킨 키우는 법이나 번식법 이런 게 또 궁금하시다면 예전에 찍어놓은 네, 이쪽에 교육 영상 달아놨으니까 그거 보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찍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18cm 화분에 들어있는 벵갈립 고무나무가 나왔습니다. 네, 목대 큰 거가 아닌 이렇게 엄지손가락 두께 정도의 목대로 돼가지고 외목대로 쭉 올라가서 입장이 이런 식으로 한 20개 정도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많이 촘촘하게 입이 달려있고 정말 색감이나 광택도 정말 좋게 나오죠. 근데 가격도 정말 저렴한 8,000원씩 나간다고 합니다. 이런 거를 이제 사기화분이나 토분에만 심어놔도 굉장히 멋스럽고 더욱 고급지게 보일 것 같습니다. 절대 8,000원짜리라고 믿겨지지가 않을 정도의 벵갈립 고무나무 가격 8,000원입니다. 이렇게 찍고 넘어가겠습니다. 18cm 화분에 들어있는 크로톤이 입고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18cm 검정 화분에 이렇게 크로톤이 알록달록한 색감으로 들어가 있고 예, 거실에 키우시더라도 창가 쪽 해를 봐야지 이런 알록달록한 색감이 유지되고 혹 베란다에서 키우시게 된다면 예, 따뜻한 베란다만 가능합니다. 이게 영상 그래도 8도 10도 이상은 돼야지 그거보다 낮은 영상 4도 5도 이래버리면 잎사귀들이 냉해를 입어서 금방 갈변하면서 후두둑 입이 떨어질 거예요. 예, 근데 이것도 정말 저렴한 크로톤이 5,000원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나를 떼서 보여드려도 예, 결코 작지 않은데 예, 가격이 5,000원 이런 식으로 하나를 따로 요건 더 크네요. 와 요건 진짜 예, 5,000원에 팔기 아까울 정도의 예, 크로톤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여러 개 있는 거 보여드리면서 넘어가겠습니다. 네, 10cm 포트에 들어있는 화이트 스타 새로 입고가 되었고요. 네, 이렇게 색감이 정말 알록달록 예쁘게 또 깔끔하게 들어왔고 10cm 포트에 들어있는 화이트 스타의 가격은 3,000원입니다. 이것도 살짝은 건조하게 키우시는 게 좋으니까 예, 나무젓가락이나 그런 걸로 한 3cm에서 5cm 정도를 찔러봤을 때 흙이 말랐다 싶을 때 한 번씩 물을 주시는 게 좋고요. 너무 자주 주시면 녹아내릴 수가 있고 추위에 약하기 때문에 이거 역시 영상 한 10도, 12도 이상의 온도에서 키우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화이트 스타 가격은 3,000원입니다. 이렇게 찍고 넘어가겠습니다. 10cm 포트에 들어있는 칼라데아 비타타가 들어왔습니다. 색감 정말 깔끔하고 입장의 개수도 예, 정말 많이 자리 잡아서 들어온 칼라데아 비타타 10cm 포트에 들어있고 가격은 5,000원씩 나간다고 합니다. 예, 이렇게 떼샷으로 보여드리면 깔끔한 모습 예, 칼라데아 비타타의 가격은 5,000원입니다. 이렇게 찍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여기 칼라데아 또 스트롬한테 들어왔습니다. 칼라데아 스트롬한테 멀티칼라라고 불리는 식물 풀네임은 길지만 뭐 칼라데아 스트롬한테라고도 부르고 혹은 그냥 멀티칼라라고도 부르죠. 색감 이런 식으로 여러 색감 잘 섞여서 나와 있고 이것도 창가 쪽에서 키우셔야 이런 고운 색감을 계속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15cm 화분에 들어있는 칼라데아 스트롬한테 멀티칼라의 가격은 6,000원입니다. 입장도 다보관이 많이 나 있는 모습 떼샷으로 보여드리면 이런 모습 접사를 한번 잡아봐 드리면서 넘어가겠습니다. 10cm 포트에 들어있는 엔젤 스킨 답서스 입고가 되었고 한 포트에 길이는 이런 식으로 입장 뭐 한 6-7개 이상이 예, 최소 6-7개 이상이 담겨져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무늬도 은빛과 청록빛으로 이렇게 섞여서 있습니다. 10cm 포트에 들어있는 엔젤 스킨의 가격은 한 포트에 4,000원이고요. 예, 실내에서 약간 건조하게 키우시면
굉장히 잘 자라고, 그 다음에 햇살 창가 조금 보여주시면 색감 좋게 쭉쭉 자라게 됩니다. 저희 집에서도 지금 키우고 있는 게 굉장히 요즘 성장세가 또 좋아졌어요. 예, 나중에 또 보여드릴 기회가 된다면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엔젤스킨 10cm 포트에 들어있는 거 가격 4,000원입니다. 이렇게 찍고 넘어가겠습니다. 10cm 포트에 들어있는 머큘라타 베고니아 입고가 되었습니다. 뭐 계속 팔고 있던 클랭클린 로지 베고니아도 아직 남아있기는 한 상태인데 그거랑 진짜 색감은 되게 비슷하죠. 근데 다만 그거는 프릴이나 그런 게 진하게 들어가 있는 모습이고 요거는 프릴이나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그죠? 내일 뭐 실시간 방송 때 같이 비교내면서 또 보여드리기도 하겠습니다. 10cm 포트에 들어있는 머큘라타 베고니아 가격은 한 포트에 3,500원이고요. 입장도 요렇게럼 한 7개, 8개 정도 달려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뒷면은 완전 이렇게 진한 자줏빛이 돌고 있는 머큘라타 베고니아 가격 3,500원 이렇게 찍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아까 25,000원짜리 거리분에 들어있는 거 굉장히 거대한데 좀 꽃이 많이 피고 그래가지고 25,000원 나간다 했죠. 요거는 35,000원이고요. 물론 꽃 모양 종자 자체도 다르기는 합니다. 아까 그거랑 핀 게 색감으로는 뭐 노랑색과 분홍색과 주황 같은 빨간색 세 가지가 해가지고 되어 있고 동글동글하니 우주선 모양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크기 비견을 위해 10cm 포트 국화를 옆에다가 하나를 놔봐드리면 요 정도의 사이즈예요. 정말 거대하게 차이가 나죠. 높이도 요 정도의 차이가 나고 그죠. 예, 위에서 보면은 이 정도 크기 차이입니다. 10cm 포트랑 비견을 해서 보세요. 저게 이제 2,000원씩 나가는 10cm의 미니 국화, 요거는 35,000원에 나가는 큰 사이즈의 가드몬입니다. 이렇게 접사 한번 잡아드리면서 넘어가겠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2023년 10월 13일 금요일날 경매 식물들 들어온 거 요거저거 촬영해봐드린 영상이었습니다. 뒤에 국화도 여러 종류가 굉장히 또 들어오기는 했는데 뭐 국화들이야 사이즈별로 가격도 적혀있고 뭐 색감이나 그런 거는 지난 경매 때나 그럴 때도 누차 보여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영상이 길어지는 것 같아 요쯤에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쪽에 있는 국화들 새로 들어온 거나 뭐 그런 것들은 또 내일 실시간 방송 10월 14일 토요일 날 오전 8시 50분 9시쯤 해서 실시간 방송을 진행하면서 촬영해 봐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 또 요게 궁금하신 분들은 또 오셔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외에 뭐 또 같이 구독자님들과 수다를 즐기고 눈호강 힐링타임 가지실 분들도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여기까지 시청을 하시면서 아직까지도 구독을 안 하시고 계신 분들은 이쪽에 동그란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찾아오시는 법이나 전화번호가 궁금하신 분들은 이쪽에 영상 클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교차 심한데 건강관리 유의하시기 바라고요. 여기까지 식물튜브 식물아빠 여광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